무서운 측면이 바로 그건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게 더 위협적인 싱크홀. 이 집안에 인위적인 행위를 한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폐광들은 당시 적절한 마무리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. 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공단의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? 저희들 한정된 예산분이 하다 보니까 100% 메꾸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. 이걸 해서 뭐 빠진다 그런 염려는 저는 안 합니다. 지금 자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조사와 대책 마련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. 예. 예, 내가 저곳에 산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심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땅을 보강하는 집안 치마 보강 사업이 약 31%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. 네.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그 속도를 좀 높여야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요즘 저는 이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돌아서 참기가 참 힘듭니다. 예. 자, 김정현 아나운서, 예. 오늘 네. 메뉴도 만만치 않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싸늘하지요. 자, 이럴 때일수록 많이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는 요 해물탕입니다. 그런데요,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탕은요, 우선 그 가격에 놀라게 되고 또 일단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놀랄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자,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된다는 그 해물탕입니다. 그 해물탕. 자, 푸짐하게 들어간 조개하며 싱싱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전복까지 다양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모양새를 보자면 결코 그 가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요. 젓가락 한번 들었다 하면은 그런 걱정 뚝!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. 아, 이거는 서비스를 할게요. 네, 와, 딱 미쳐버렸네, 진짜로. 아따, 그게 참말이다요. 믿기진 않지만요. 푸짐한 해물탕! 공짜가 맞습니다. 예,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손님들 공짜 해물탕 먹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올 정도라는데요. 왜 공짜일까요, 근데? 한 메뉴 시켰는데 두 개 먹었어서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지금 서비스잖아요. 찜 시켰는데 본메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메인같이 나와주잖아요. 이런 데 없어요. 진짜 없어. 그래도 돼요? 자,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. 오마요. 본 게임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? 영화로 치면은 동시 상영입니다. 마트에서는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는 1+1 음식이라는 거죠. 매콤한 양념이 쏙쏙 배어든 아귀찜, 이곳의 본 메뉴랍니다. 자, 자, 이곳에서는 35,000원짜리 제일 작은 아귀찜 하나만 시켜도요, 비슷한 크기의 해물탕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. 와, 많이 먹이네요. 행복해지네요. 저희 음식이 아무래도 찜이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좀 기다리시고 그런 시간도 있고,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해물탕 덕분에 긴 대기 시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총 꽃게랑에서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비록 공짜 메뉴지만요, 싱싱한 해산물을 사용해서 그 판매하는 해물탕 고급가는 맛을 내고 있답니다.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. 다른 식당에서 39,000원에 팔고 있는 해물탕을 구매해서 해물의 양을 확인해봤는데요. 그 결과 500g의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훌륭하네요. 네. 39,000원짜리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? 찜 하나 가격에 해물탕까지 더물어주면 진짜 남긴 남을까요? 얼마나 한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기는 남아요. 남긴 남은 거. 10,000원에서 12,000원 정도. 자, 서비스로 해물탕이 나가도 최소 12,000원 이상 순수익이 남는다는데, 예. 찜 요리 가격만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건 아닌데요. 어떻게 이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? 참 의심이 가네. 인건비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죠.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음식 하는 것까지 다 하고, 거기다 또 설거지에 재료 손질에 모든 걸 혼자 지금 손님 서비스를 해서 이 한 번 바친 겁니다. 자,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부지런히 움직인답니다. 어우, 이게 너무 커분데. 네. 여러분 과자 싫어. 나 선팅 알아서 골라앉아. 나는 뭐고. 사장님 손 들었어요. 그러니까 항상 한쪽 직접 걸립니다.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접으세요. 물은 1g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 아, 물이 많고. 예. 꼼꼼하시네요. 이게 실무게만 갖고 가는 거고. 몸은 좀 고되지만요. 이렇게 꼼꼼하게 발품을 팔아서 10% 정도의 재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. 예.
자, 이 뭐 길어지는 대기 시간을 감안하더라도요, 모든 메뉴를 손.